마리아 괴페르트 메이어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게 1차적으로 원고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내주시고, 원고와 함께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첨부해 주세요. 디자인을 해서 중간에 한번 원고 머리 그림을 컨펌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작업 진행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머리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안에 완성을 해서 파일을 넘겨드려야 돼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을지로로 스캔받으러 갑니다. 제가 호라이즌 맵진과 협업했던 마리아 괴페르트 메이어에 대한 원고 글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실렸고요. 아래 이렇게 내리면 마리아 괴페르트 메이어에 대한 원고 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호라이즌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고등과학원이 발간하는 과학 전문 웹진이고 최신 과학에 뛰어난 성과들을 전달하는 곳이에요. 기존 미디어에서 전달하지 않는 깊이나 학술적인 논문에서 펼치지 못하는 범위의 영역을 탐사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